격하게 할 때 우리 교수님이 너 그러려면 뱃속에 들어와. 들어가. 그거랑 같은 위치예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 취하는 자세가 엄지손가락 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엄마 자궁 안에.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조여졌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감을 빨리 찾아요. 그래서 아이 포대기로 업어보신 분 다 경험하실 텐데 네. 아이 헐렁하게 업으면 아이들이 더 치대고 잠도 그렇죠. 못 자요. 네. 좀 이렇게 딱딱하게 얻어줘야 애들이 잠을 편안히 자요. 그래서 아이가 막 거치게 때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잡기라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애를 벌 주고 막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진정하게끔 그 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버둥대지 못하게 몸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래놓고 뭘 하시냐면은 최대한 부모님도 진정하시면서 아이에게 너가 좀 요로요로한 좀 잘못을 했어. 너 마음이 그래서 조금 안 좋겠다. 엄마가 안 된다 그래서 마음 헤아려주고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얘기해줘요. 그럼 다시 꿈틀대요. 속상해서. 네. 다시 꼭 잡아주고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게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져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필살기. 오줌이 마립다. 토할 것 같다. 벗어나고 싶어서. 예, 엄마들은 어떻게 더러우니까 일단은 피해. 그러시면 안 돼요. 실제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실제로도 네. 해요. 왜냐하면 할 때까지 자기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. 새로운 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. 그거 견뎌내셔야 돼요. 타협하지 마세요. 하면 하는 거야. 하지만 끝나고 나서 너가 치우게 될 거야 말해주고 진정될 때까지 예, 꼭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버둥대다가 그때 엄마는 아이를 막 무서워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가 네. 지금 너무 많이 흥분을 해서 이 상태로 엄마가 두면 너가 다칠 수도 있어. 그래서 엄마가 너가 진정될까지 도와줄 거야 하고 하나주고요. 아이가 진정되면 그때는 기뻐해 주는 거예요. 너가 너 감정을 통제했구나. 야. 아주 이렇게 막 끌어서 네. 막 해버리고 싶은 감정들 너가 진정했구나. 기특하구나. 달래주고 속상했던 마음 다시 헤아려 주는 거. 네네. 이거 몇 차례만 하면은 정말 매직 같은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. 아니 저희가 흔히